예,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자, 69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얘기네요. 대중이 처분을 받고 물러나와 서로 말하기를 우리들 무리는 구태여 힘들여 마음을 맑히고 개송을 지을 것 없다. 설사 개송을 지어 화상께 바친들 무슨 이익이 있으랴. 신수 상자는 현재 교수사로 계시니 필시 저분이 고조의 법을 얻을 것인데 우리들이 개송을 지낸다고 해도 부질없이 힘만 들이게 된다 하였다. 그리하여 대중은 모두 생각을 쉬고 말하기를 우리들은 뒷날에 신수 대사에게 의지할 것이다. 어찌 번거롭게 개송을 지으랴 하였다. 신수는 생각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오조 홍인 스님이 제자들에게 자기가 오조인데 육조를 법을 이어줄 육조를 뽑을 텐데 공부 자기 각자 자기 소견을 개송을 지어서 시를 지어서 이렇게 발표하면 그걸 가지고 육조를 내가 뽑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일반인들은 어차피 이미 신수라고 하는 스님이 제자들 중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미 우리가 저분한테 이미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또 여기다 대고 뭐 다시 시를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 신수 스님을 믿고 의지하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대부분이. 모든 대중이 개송을 짓지 않는 이유는 신수가 신수인 내가 저들의 교수사인 까닭이니 오조가 늙어서 법문을 하기가 힘들어서 이미 신수가 대신 법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사는 법문하는 사람인 까닭이니 내가 어차피 개송을 지어 화상께 바칠 수밖에 없다. 만일 내가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오조께서 오조 화상께서 어떻게 나의 마음속 견해의 심천을 깊고 얕음을 아시랴. 내가 개송을 바치려는 뜻이 법을 구하는 것이라면 옳은 일이라 하겠거니와 조서 이 자리를 구하는 데 있다면 옳지 않은 일이다. 이것은 범부가 성인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생각과 무엇이 다르라. 그렇다고 또한 개송을 바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법을 얻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였구나 하였다. 자, 그러니까 신수가 오조 문화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걱정을 한 거예요. 자신이 없어 지금 문제가. 사람들은 다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개성을 지어서 이걸 발표하려고 하니까 난 아직 자신이 없어. 그러니까 참 곤란한 지경이 지금 처한 거예요. 오조당 앞에, 오조당은 오조가 사는 그 집을 오조당이라고 합니다. 오조당 앞에 복도 세 칸이 있었는데 그때 공봉 노진에게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노진에게 능가경 변상과 오조 혈맥도를 그리게 하여 전에 내려가며 공양케 하려 하였다. 능가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그 경의 한 장면을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능가경을 중심으로 달마가 자 부처가 부처님 제자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가톨릭에서 초대 교황이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듯이 불교에도 부처님의 초대 제자가 마하가서 여마비소로 법을 이어 마하가서 그 밑에 아난 부처님의 비서였던 아난 그렇게 해서 쭉 내려와서 28대조가 달마 인도에서 28대가 보리 달마 대사예요. 그 달마 대사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선종의 초조가 됐어요. 선종을 세우고 초조. 그래서 2조 해가 3조 성찬 4조 도신 5조 해가 5조까지 지금 달마 설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그림을 그리려고 했다 이거예요. 신수는 개성을 지어가지고 화상께 바치려고
여러 차례 당 앞까지 갔으나 신중이 황홀하고 온몸에 땀이 흘러 바치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이르기를 전후 4일 13차례를 오고 갔으나 마침내 개송을 바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없다. 자신이 없는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본질을 깨달으면 그냥 자신 있어요. 근데 본질을 못 깨달으면 현상 안에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수가 그 정도는 아는 거죠. 본질이 진리라는 건 아는데 자기는 아직 못 깨달았어. 그러니까 이 갈등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도로는 됐는데 점수가 안 됐다는 거죠? 아니, 도로를 못 했다는 거죠. 아예 도노를 못했다는 거죠. 신수는 이윽고 생각하기를 이럴 것이 아니고 복도 벽에 개송을 붙여두면 화장께서 지나시다가 보시게 될 것이니 만약 화장께서 좋다고 허락하신다면 곧 나가 예배드리고 내가 지었음을 말씀드리기로 하자. 만약 마땅하지 않다고 하신다면 나는 부질없이 수년을 산중에 처박혀서 남의 예배만 받고 다시 무슨 도를 닦았다 하랴 하였다. 그러니까 직접 못 바치고 자신이 없어서 대신에 붙여놓고 좋다 그러면 내가 했다고 안 좋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자. 이제 그렇게 자신이 없다는 소리죠. 자, 그날 밤 삼경에 밤 깊은 밤에 아무도 모르는 틈을 타 스스로 등을 들고 복도 남쪽 벽에 자기 소변을 쓰다. 개송에 이르기를. 개송은 훌교의 시예요. 개송에 이제 이르기를. 자, 시를 지었어요. 몸은 보리수요. 마음은 맑은 거울.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때묻지 않도록 하라. 자, 요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원문이 있어요. 신시 보리수 신여 명경대 시식, 건, 불식, 물사, 야진해. 잠깐, 한 번 더 아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시, 보리수. 몸은 곧, 신은 곧, 이다. 몸은 이다. 보리, 깨달음의 수, 나무요. 신여, 명경대. 마음은 밝은 거울에 대. 경대, 그러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경대. 거울에 대가 거울에 테두리를 붙여가지고 경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은 명경대로다. 시시 여기 지금 한자가 틀렸어요. 오자가 나왔습니다. 책에는 동이라고 썼는데 동이 아니고 건 부지런할 건자 부지런할 건자 시시 때때로 건, 부지런히, 불식은 털고 닦다. 불식, 털고 닦다. 그래서 물, 하지 않게 하자. 사는, 하다니까. 물사함은 하지 않게 하라. 야는 끼다. 때가 끼다. 진에는 티끌과 먼지.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티끌이 끼지 않게 하자. 요게 이제 신수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현상의 특징은 3대성이에요. 현상의 특징은 크다 작다 남자다 여자다 옳다 그러다 하는 3대성이 현상의 특징이에요. 현상에서 공부하는 것은 3대성에는 청정과 오염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현상 안에서의 공부는 오염을 청정으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 상대적인 공부예요. 그럼 내 마음이 생각 감정이 오염됐다고 느낀 사람은 이거를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깨끗하게 하자. 이게 신수시의 지금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신수의 시는 현상 안에서의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염이 뭐예요?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거. 불교에서는 삼독이라고 되게 불러요. 탐진치 삼독. 기독교에서는 원죄라고 하는. 원죄는 선악과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 삼독은 탐진치. 그러니까 이것은 과거에 있던 일이잖아요. 현재를 살아가는 인간이 과거에 있던 일에 얽매여서 발목을 잡혀가지고 현재 자유롭지 못한 상태. 그게 보통 현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불편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지런히 틀고 닦자. 오염되었으니까 청정하게 만들자. 요게 현상 안에서의 공부의 내용이다. 여러분, 그동안에 성천 아카데미에서 동서 인문 고전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신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현상 안에서 할 수 있는 최고로 좋은 이야기란 거예요. 근데 지금 깨달음은 현상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본질을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지금. 상황 이해되시죠? 혹시 제자들이 다 금기가 나다고 깨달으셨는데, 방편으로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말 섞지 마요, 지금. 진도 나가야 돼. 죄송합니다. 임장님은 자기 상이 나오니까. 네, 예. 그건 항상 그래요, 여러분. 예. 좋은 거예요. 잘 몰랐어요. 아니, 질문은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은 이제 나중에 다 나오니까, 따라오세요. 자, 수가 개성을 써놓고 곧 장에 돌아오니 아무도 몰랐다. 신수가 다시 생각하기를, 날이 밝아서 오조께서 개성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법과 내가 인연이 있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스스로 내가 미혹하여 숙세의 업장이 무거워 법을 넣지 못하는 것이라. 참으로 성인의 뜻을 짐작할 수 없구나 하며 방에서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불안하게 앉았다 누웠다 하는 동안에 시각은 오병이 되었다. 자,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조는 신수가 찾아오지 않는 거 보니까 아직 자성을 보지 못하여 문 안에 들지 못하는 것을 아셨다. 이때 문은 본질의 문이에요. 본질의 문. 본질의 문에 들어온다는 것이 번호예요. 아직 번호를 못한다는 것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날이 밝자 난하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시려고 노공공을 불러오게 하고 남쪽 난하에 이르시니 문득 신수의 개성을 발견하시고 공공에게 말씀하셨다. 그림을 그릴 것 없다. 이미 그림 그릴 그 자리에 시를 써놨어요. 그러니까 그림 그릴 것 없다. 먼 길을 오게 하여 너만 수고롭게 하였구나. 경에 이르기를 모든 상이란 다른 것이 허망한 것이다 하셨으니, 다만 여기 이 개성만 남겨두어 사람들로 하여금 배우고 받아지내게 하리라. 이때 경은 금강경이고요. 모든 상은 다 허망하다. 이 말은 금강경에 나오는 소리예요. 이때 상은 뭐예요? 전상이에요. 전상. 모양 가진 모든 것. 인연 따라 일어나는 모든 것. 이거는 허망하다. 여러분, 당장 허망하지 않나요?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공부를, 이게 우리가 지금 하는 공부는 마음 공부예요. 이 책은 마음 공부의 고전이에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한 사람은 시간에 예민해져요. 시간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인간한테 죽음도 시간이잖아요. 인간한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거든요.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에요. 죽음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에는 인간이 시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인간의 구원이 달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시간을 극복하게 하려고 하늘나라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고 해서 시간을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 시간을 부정한 거고, 시간을 부정한 것이 구원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에 대해서 예민하다. 망공한 사람은 시간에 예민하다. 그러면 시간에 대해 예민한 건 뭡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간다 이거예요. 지금 지나갔는데 놀라운 것은 지나가서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서 완전히 사라진다. 흑운과 영혼 속으로 지나가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여러분, 시간에 예민하다 이 말은 한쪽으로는 무상하다. 정말로 있다고 할 수가 없구나. 존재라고 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시간에 예민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면 사라져서 참 허무한 거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반면에, 뒤집어 말하면 뭐예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원죄거든요. 삼독심, 원죄. 과거의 상처들이에요, 지금. 인간이 살면서 마음속에 남아있는 과거의 상처들. 이게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예민하면 뭐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사라진다는 것에 원죄도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잖아요. 이게 구원의 메시지다 이거예요.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을 없애려고 그렇게 사람들은 발버둥을 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진짜 신기한 게, 본질은, 여러분, 본질에는 현재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현재에서만 사셨어요. 정말 틀리나요? 지금까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항상 현재에서만 살았어요. 그런데 그 현재를 만끽하지 못하고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혀가지고 고통스러워했다 이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 과거는 지나가고 없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현재만 남잖아요. 이게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은 별 게 아니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밖에 없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순간 과거를 저한테 꺼내 보여주는 사람한테는 제 전재산을 드릴게요. 진짜로 없어요. 그런데 진짜로 없는 것을 붙잡고 못 보내고 막 끙끙 앓고 있는 게 고통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깨달음은 간단한 거예요. 근데 이 제 말을 여러분은 흘려 들으신다. 이치는 맞는 것 같은데 흘려 듣는다. 왜냐? 과거를 붙잡고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가 뜨거운 감자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거를 한번 놓아본 사람한테는, 아니 그거 놓아라. 그 지고 있으면 고통밖에 없는 걸 왜 지고 있는가 놓아라. 한데 여러분 뜨거운 감자를 못 놓고 뜨겁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말은 금방, 이치는 금방 알아듣는데 실제로는 못 놓는다. 그만큼 우리 집착이 강하다. 고정관념이 되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딱 놓아버리는 용기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해요. 아,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깔끔하게 잘 깨어서 따라와 주고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이 개성에 의지하여 닦으면 악도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큰 이익이 있을 것이다. 하시고 문인들로 하여금 개성 앞에 향을 피워 예경케 하고 이 개성을 모두 외우면 견성할 수 있으리라 하시니 문인들이 모두가 이 개성을 외우면서 참으로 훌륭하다 하며 찬탄하였다. 자, 여기서 악도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악도가 뭐냐면, 여러분, 인도에서는 고대부터 선상을 육도라고 불렀어요. 선상은
육도다. 다시 말하면 전산계가 전산계를 육층 아파트라고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아래층에는 육층인데 이 현상계가 육층인데 제일 아래층에는 지옥, 지옥 위에는 아귀. 아귀는 뭐냐면 배는 이렇게 큰데 입은 바늘 부분보다 작아요. 아귀는 그래서 항상 배고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 지옥은 뭐 불지옥 무슨 지옥 있는데 아귀는 항상 욕심은 많은데 채워지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배고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를 아귀라고 해요. 그 위에 축생, 축생은 동물들이죠. 요거를 육도 중에서 삼악도라고 불러요. 세 가지 더 나쁜 세상. 뭘 가지고 이걸 나누는가? 삼선도가 있겠죠. 삼악도가 있으면 기준은 청정과 오염이에요. 이 세계에서 청정과 오염의 정도를 가지고 삼악도, 삼선도로 나누었다. 삼선도에는 아수라, 인간, 천상 이렇게 나누어요. 아수라는 지금 푸틴이 아수라예요. 싸우기 좋아하는 거. 하여튼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 약간의 정치가들도 이런 기질이 있어요. 지금 푸틴이 아주 대표적인 아수라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싸우는 걸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인간은 지금 우리들이에요. 여기 그러니까 인간계는 5층이에요 지금. 밑에서보다는 상당히 올라와 있지만 인간 위에는 천상이 있어요. 천상은 하늘나라.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현상계 안에서 사는 사람은 지옥에서부터 천상으로 올라가는 것이 목표예요. 인간의 목표가. 그러면 인간은 뭐예요? 5층에 있는데 6층 올라가는 게 목표예요. 그럼 천상에 올라가려면 천상에 있는 존재들한테 기도하고 복을 빌고 그리고 뭐 인간으로서 좋은 일 해가지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올라가는가? 나의 오염을 정화시켜서 청정하게 만들면 정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명상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명상은 오염을 정화시켜서 청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에요. 명상이라는 것은 현상계 안에서 오염의 바닥에서 청정한 꼭대기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걸 명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게 지금 구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 전체가 윤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현상 안에서는 지금은 인간인데 착한 일 하면 올라갔다가 영원히 천상에 있는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지은 복을 지으면 올라갔다가 복 까먹으면 떨어져. 요 밑에까지 떨어져.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이게 윤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은, 이 구조를 믿는 사람은 윤회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되는지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을 계속한다 이거예요. 근데 부처의, 그러니까 이게 인도의, 고대 인도의 세계관이에요. 부처는 여기서 해탈하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해탈한다. 어떻게 해탈하는가? 이게 다 현상이다 이거예요. 현상. 본질을 깨달으면 이 본질에는 여러분
일어난 세계는 이런데 꿈에서 깨면 어떻게 될까요? 꿈속에서는 윤회를 한다 하는데 꿈에서 깨면 꿈이 없잖아요. 해탈이 그런 것 같다. 지금 윤회계라고 하는 현상계라고 하는 이 꿈에서 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할 때 뭔가 생각, 감정의 마음이 나라고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데 형상 없이 깨어있는 투명한 이 의식. 여러분 지금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의식이 나일 때는 그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 의식한테는 생로병사가 의식한테는 없다 이거예요. 뭔가 마음에는 있지만 그리고 그 의식이 지금 의식은 여러분 놀랍게도 의식은 자 현상에 물이 드느냐 안 드느냐 현상에 물이 드느냐 안 드느냐 여러분 깨어있는 이 의식이 이 현상에 물이 들까요?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칠해지느냐 물을 끼얹는다고 젖느냐 불을 지른다고 불이 타느냐 안 탄다 이거예요. 이게 현상을 진흙이라고 비유하고 이 진흙에 연꽃이 피어있는데 그 연꽃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지금 같이 있는데 이 현상하고 본질이 같이 있는데 본질은 현상에 물들지 않는다. 현상을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본질을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현상으로부터 해탈한다. 이걸 깨닫다 이거예요. 부처가 이걸 깨닫고 이심전심으로 역대 조사 교황을 불교에서는 조사라고 불러요. 할아버지 조자에 서승사자 조사. 자, 그래서 지금 신수의 신은 현상 안의 이야기라서 오조가 이걸 보고 부지런히 털고 닦으면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뭐예요? 삼선도에서 살 수가 있게 되고 그렇지만 해탈은 아니잖아요. 좀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삼선 악도에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 이해되셨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날 잠경에 조사께서 신수를 불러 당에 들게 하시고 물었다. 저 괴성은 너가 지었느냐? 수가 대답을 했다. 예, 제가 지었습니다. 이것은 신수인 저가 감히 조사 자리를 망령스레 보하는 것이 아니오니 파라오 권대 화상께서는 자리로 살펴주십시오. 제자가 자그마한 지혜라도 있습니까? 조사가 말씀하셨다. 너가 지은 이 괴성으로는 너는 아직 너의 본질을 알지 못하였다. 본질을 본성이라고 불러요. 성이 본질이 성자예요. 한자 성이. 한자 성자 자체가 바탕성이거든. 바탕. 바탕. 바탕은 본질이라는 뜻이에요. 바탕. 그라운드. 필드. 모든 바람이 일어나는 필드. 모든 글자가 쓰여지는 칠판 자체, 글자는 현상, 칠판은 본질, 바람은 현상, 공기는 본질, 파도는 현상, 바닷물은 본질. 같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같이 있다. 같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현상만 보지 본질을 못 본다. 너는 아직 본성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요. 아직 문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지금 문 안에 든다 이 말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기 하나 여러분 문이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여러분 현상과 본질 사이에는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게 현상계 안에서 어디가 아니고 차원 자체가 달라서 그래서 어려워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단박에 깨달은다는 말은 두 개의 차원이 지금 겹쳐있어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지금 같이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나요? 보이는 것과 보는 것이 지금 같이 있어요. 근데 차원이 달라. 보이는 것은 현상은 있는 듯한데 찰나멸하기 때문에 있다고 하기 어려운 거고, 요 본질은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항상 이렇게 있어서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게 진짜로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존재라고 해요. 서양에서 말해요. 그냥 딱 깨워서 깨놓고 존재라고 부르는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여호와를 만났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은 I am that I am. I am.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라는 거.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는 것은 안 변한다 이거예요. 지금 보는 것은 지금도 I am, I am, I am, I am. 근데 현상은 계속 변하잖아요. 얼마나 빨리 변하는가? 찰나생? 찰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현상은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현상은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꿈이 사실처럼 보이지만 현상 속에서는 현상이 사실로 보이지만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이 현상은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요. 마치 한강에 강 속에 들어가면 같이 내려가니까 그것이 그냥 사실로 보이는데 강 밖에 나와서 보면 흘러가고 있어서 바로바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이 시는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하고 지나갈 거예요. 길딱지가 않도록.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금강경의 계속이에요. 일체 유인법은 본질의 입장에서 보면 일체의 유의법은 현상, 유의라는 말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들, 인연 따라 만들어진 것들, 유의, 인연 따라만 일체의 현상은 여, 같다, 몽, 꿈 같고 환, 환상, 영화가 환이죠. 꿈 같고 영화 같고 포는 물거품 같고 영은 그림자 같고 여로 아침이슬 같고 역 그리고 여전 번개불 같다. 현상 속에 있으면 현상이 사실로 보이는데 본질의 입장에서 현상을 보면 현상은 꿈 같고 영화 같고 물거품 같고 포말, 생겼다가 사라지는 포말들, 영은 그림자, 여로 아침이슬, 해만 뜨면 말라버리는, 그리고 여전, 번개불 같다. 무엇이 일체 현상이,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일체가. 그러니까 이렇게 본질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그 선악과나 탐진치 탐은 욕심 너무 애착을 가지는 거. 그리고 지는 그 애착을 잃어버릴까봐 아주 공포스러워하는 거.
미워하는 것, 잃어버리기를 싫어하는 것, 그리고 치는 본질을 모르고 현상만 아는 것. 그러면 현상만 알면 탐진치에 인간은 매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상에 있는 것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이 현상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 그 집착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들 코인 한다 그러면 비트코인 한다. 가격이 오르면 막 욕심이 막 한없이 올라갔는데 가격이 떨어지면 엄청나게 두려워 폭락하는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감정 상태에 항상 휘둘린다. 왜냐하면 현상에 집착하니까. 그런데 본질을 깨달으면 나는 텅 비어 있고 변하지 않아. 거기에 있는 따라 현상들이 이렇게 생겼다가 사라지고 있어요. 저절로 집착이 줄어들어요. 지금 상황 이해하시겠죠? 본질에서 현상을 보면 현상에 대한 집착이 저절로,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저절로 집착이 줄어든다. 그래서 선악이라고 하는 시비도 줄어들고 탐진치라고 하는 삼독도 줄어든다. 저절로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왜냐하면 사라지니까. 그럼 만약에 오늘 죽는다고 하면, 오늘 죽는다고 하면 지금 아등바등하는 것들이 녹아지겠지요? 이 뜨거운 감자를 녹아나 끓지 못 넣는데 오늘 죽는다고 하면 안 녹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이걸 집착 때문에 고통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걸 깨달으면, 현상이 꿈 같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집착이 저절로 놓아진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너가 지은 이 개성으로는 아직 너의 본성을 알지 못하였다. 다만 문 밖에 이르렀을 따름이요, 아직 문 안에는 들지 못하였다 할 것이니, 이런 견해로 무상보리, 무상은 더 위가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 육도윤회, 근상계 안에서는 위가 있죠. 위아래가 있잖아요. 본질에는 텅 비어 있어서 위아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산 이름 중에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었나 이거예요. 무등이라는 말은 서로 간에 평등하다는 뜻이잖아요. 우열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무등. 무등산. 그러니까 본질은 무등이에요. 그러니까 본질의 다른 이름이 무등이에요. 여기에는 텅 비어 있어서 좋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가 없는 곳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분별이 없는 곳이에요. 본질은 텅 비어 있어서. 여러분, 여러분의 본질하고 지금 아까 젊은 분 질문하신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의 젊은 분 선생님의 본질 알고 보면 무한이에요. 저희의 본질도 알고 보면 무한이에요. 그래서 서로 평등해요.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본질도 무한이에요. 평등해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방에 불빛이 많죠? 형광등이 많죠? 그럼 형광등끼리 지금 이렇게 켜져 있어가지고 얘들이 서로 방해 안 하죠? 이 방이 함께 같이 밝아 있잖아요. 형광등의 관계가 무등인 것처럼 여러분의 본질과 저의 본질의 관계도 무등이에요. 이게 평등이에요. 그러면 이 본질이 무한이니까 지금 질문, 이 세계가 한계 본질이면서 수많은 부분의 본질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 세계가 한계 본질이면서 수많은 개체 안에 그 본질이 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이 관계가 지금 질문이에요. 무한의 부분이 유한일 것 같아요? 무한일 것 같아요? 무한이죠. 수학적으로 무한의 부분도 무한이에요. 무한의 부분이 유한이라면
이 전체도 유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한의 부분은 무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의 본질은 무한이면서 이것들이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무한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개체가 죽어도 이 무한은 무너지지 않아요. 워낙 많은 개체들이 이렇게 있어서. 인간만 해도 80억인데, 준동 한 명까지, 군틀별리까지 다 하면 아예 그냥 거의 무한되잖아요. 무한대의 무한이 중첩되어 있는 기체예요. 중중, 이중, 삼중 할 때 중자, 무거운 중자, 중중, 무지. 중첩되고 중첩되어서 끝이 없다. 그러니까 한 인간이 자기 본질을 깨달으면 이 전체 본질하고 하나가 됩니다. 자, 여러분, 그 퀴즈가 있는데, 그 삼사라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삼사라는 영화 있어요. 삼사라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금방 나와요. 여러분 관심만 있으면 영화 보시면 돼요. 요즘 유튜브를 많이 좋아요. 다 공짜인데 번역까지 다 되어 있어요. 자막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 삼사라 영화에 깊은 수행을 한 스님이, 대개는 티베트예요. 깊은 수행을 한 스님이 선정삼매에 들어가지고 1년 이상 선정삼매에 들어서 손톱도 길고 머리도 길고 한 그 선정삼매에 든 스님을 이제 사람들이 가서 동굴에서 끄집어 내어가지고 손톱도 깎이고 머리도 깎이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나와서 그 스님이 깊은 수행을 한 사람인데 절에서 그 수행하고 난 뒤에 세상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절에서 마을로 내려가. 그래서 절하고 마을 사이에 이렇게 담이 하나 있는데 담. 그 담에 돌무더기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지나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절에서 마을로 내려가다가 돌무더기에서 돌을 하나 보는데 그 돌에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있을 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있을 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걸 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에 가서 이제 뭐 수행을 기피한 스님이지만 마을에 가서 이제 온갖 희노애락을 연애도 하고 뭐 돈도 벌어보고 돈을 또 잃어보기도 하고 우리 저 이광추는 이광수가 쓴 꿈 있잖아요. 꿈이라는 삼국유사에 나오고 삼국유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춘원이 소설로 만들어서 뭐 영화도 있고 그러잖아요. 꿈 내용처럼 이 스님이 세간에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고 마지막에는 그런 인간 사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하고 이제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면서 이 돌을 다시 봐요. 그리고 이제는 뒤집어 봐요. 영화가 시작할 때는 있을 방울이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걸 보고 나갔어. 그래서 온갖 희노애락을 다 겪고 인간 인생이라는 게 참 이렇게 허무한 거구나 하여튼 그런 걸 느끼고 돌아오면서 이걸 뒤집어 보니까 뭐라고 되어있냐면 있을 방울이 시냇물에 떨어져서 바다로 흐르는 되지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명 한 명의 개체는 있을 방울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것은 조금 시간 속에 있는 것은 말라버려요. 그럼 이게 영원히 마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본질로. 바다가 본질이니까. 우리가 본질로 가면 영원히, 여러분, 있을 방울 하나가 바다로 섞이면 완전히 그냥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잖아요. 바다는 마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질을 깨닫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무상고리다. 보리는 깨달음이고 무상은 위가 없는 무상고리를 찾는다면 마침내 얻지 못할 것이다. 무상고리는 위가 없는 평등한 이 깨달음은 깨달음을 보리라고 불러요. 인도말 보디, 부따,
푸따, 보디, 보리 다 같은 말이에요. 모름지기 은하에 말 끝에 그러니까 깨달음의 필수 조건은 뭐냐면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지금 아주 중요한 부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깨달은 사람을 만난다. 제가 최근에 다른 데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성천 아카데미의 동서 인문 고전 강좌에서 육조 단경을 불교의 한 고전으로서 듣고 계시잖아요. 입장이 고전으로서 여러분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른 데서는 고전이 아니고 깨달으려고 찾아온 사람들. 제가 이제 하여튼 불교TV로 강의를 하고 유튜브도 이렇게 강의가 나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찾아와요. 지금 외국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 찾아왔을 때는 그 임하는 태도가 지금 여기랑 조금 달라요. 그 여러분 이제 팔짱 끼고 얼마나 잘 말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니, 좋아요. 지금 교양으로 좀 듣고 계신다. 한마디로. 여기에서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것은 교양의 한 축으로서 고전의 유교, 불교, 도교, 또 서양철학, 뭐 기독교 이 다 포함해서 그 중에 한 과목으로 이걸 지금 배우고 계시잖아요. 그 교양으로 배우시는 바로 외국에서 깨달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각오는 상당히 다르겠죠. 태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멀었다 그래요. 깨달으려면 멀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깨달으려면 이렇게 앉아서 강의 들어가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 못 깨달아요. 그냥 한마디로 여러분 이렇게 강의 들어가면 못 깨달아요. 벌써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서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거를 재단하고 있어요. 만나, 합니다. 계속 안에서 시비심이 일어나고 있어. 저 말을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러분의 상식 가지고, 이 육조담장과 저의 설명을 계속 비교하면서 견주고 있어서 못 깨닫는 걸. 다시 말하면 깨달음은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육조윤회라는 것이 생각이 생겨요. 깨달음은 생각에서 나와. 근데 여러분은 초지 일간 생각하면서 들어요. 그래서 천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강의를 생각으로 듣고 있었어. 이해되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찾아온 사람한테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을 제가 강의하다가 중간에 멈추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정말로 와락 달려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도 고전에 우파니샤드 있잖아요. 우파니샤드라는 말이 스승의 무릎 아래에 꿇어앉아서 뜻이에요. 여러분이 인도에서 지금 우리는 지금 강좌서 여러분 책상에 앉으시고 저도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하지만 인도에서는 사상이라고 해요. 사상. 인도 사상은 스승만 의자에 앉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발 아래에 동그랗게 다 이렇게 다 붙어 앉아요. 정말로 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분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와가지고 바로 밑에 탁 앉아서 바로 육박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질문하는가? 본질을 질문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알고 온다는 거죠. 본질이 궁금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고 바로 물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먼저 깨달은 사람이 깨달음이 뭐냐고 본질이 뭐냐고 묻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면 여러분 100%예요.
어떻게 깨닫게 하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으로부터 나오게 해요. 이해되세요? 이 강의를 생각으로 듣는 한은 생각으로부터 못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깨닫게 하려면 생각으로부터 먼저 나오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언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말 끝에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은 이렇게 말을 듣고 이해를 해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고 이때 말은 제일 선사들이 말 이때 말하는 말이라는 말은 할라방이에요. 그럼 거꾸로 뒤집어서 방할이라고도 불러요. 할라방 할 방 몽둥이죠. 이거는 고함이에요. 그러니까 은하에 깨닫는다 이 말은 몽둥이하고 고함 소리를 듣고 깨닫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질문하는 사람은 본질이 뭡니까 하는 것도 생각이죠. 그 생각을 깨트려서 없애주려면 생각을 끊어주려면 고함을 지르든지 몽둥이를 때리든지 여러분 금방 알아들으시죠? 역시 마음껏 신나게 웃으시네. 교육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평생 교육 해보셨으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생각을 그 생각을 털어버리려면 고함 지를 때 정신이 나가버리죠. 그리고 맞을 때 생각이 사라지죠.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를 깨닫는 거예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나에게서 생각이 사라지는 상태 그거를 체험하는 거예요. 언제 사라지는가? 말로 해가지고는 안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역사상 화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임재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의 수구예요. 임재할. 임재는 뭐라고 질문을 해도 고함을 쳤다. 그리고 덕산 방 봉이라는 말을 한자로는 봉인데 선불교에는 이걸 방이라고 읽어요. 봉이라고 안 읽고. 그래서 덕산은 무엇을 물어도 몽둥이로 때렸다. 근데 여러분 재밌게도 수많은 사람이 깨어났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방할을 함부로 쓰지 않고 그 사람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 가지고 익었다고 판단될 때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순식간에 생각은 사라지고 그 순간 생각이 사라진 그 순간 체험하는 분이 그렇게 가르쳤다. 이게 은하예요. 은하라는 것은 그냥 조곤조곤 이렇게 설명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이 생각을 끌어주는 그 상황을 당해가지고 자기 본심을 알고 자기 본성을 보아야 한다. 상황 이해되시죠? 예. 예. 다음에 나지도 않고 어두지도 아니하여 어느 때나 생각이 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보고 스스로 본다. 여기까지. 생각이 만법에 막힘이 없음을 스스로 본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사라지냐? 지금 제 손에 든 이것이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한번 말해보세요. 이게 뭐예요? 생각하면 보드마크예요.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면 뭐예요? 말하기가 어렵죠? 그럼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왜냐하면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이 멈춰요. 여러분 안에서 분별이 멈추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제 손에 든 이게 보드마크가 되려면 보드마크 예하고 예 아닌 것하고 구분을 해야 이것만 떼서 보드마크라고 할 수 있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으면 분별이 멈춰요. 분별이 멈추면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져요. 그때
조금만 그 상황을 견디면, 그 상황에 조금만 참으면, 경기도를 생각하지 말고 뭡니까 했을 때 말 못하죠, 그죠? 생각을 안 하니까. 생각을 안 하고 그 순간 조금만 참으면 이 세계가 분별되지 않게 돼요. 분별되지 않으면 이게 통째로 하나예요. 이 지금 우리가 생각 때문에 이 세상을 파편화시켜가지고 나눈다. 나누자마자 좋다 나쁘다가 생기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하자마자 사랑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미워하자마자 취하고 버리고가 되는데 마음대로 안 되어서 갈등이 벌어지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생각을 일으키자마자 분별이 벌어져서 이 모든 것이 사랑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이걸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이 먼저 한번 멈춰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게 뭡니까? 이런 질문에 성실하게 다가가면 어느 순간 내가 생각에 그동안에 빠져가지고 생각에 빠져서 살았구나 하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생각에 빠져서 살았구나.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많았구나. 그래서 이런 말을 이제 듣기 시작하면 생각을 보게 되고, 생각을 보면 생각이 사라져요. 그럼 이 세계는 생각만 없으면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가 되는 게 이제 깨달음의 길목이에요. 그래서, 자, 한 덩어리가 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느냐 하면, 한 덩어리가 되면 이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된다. 이 말은 지금 여기에 깨어있는 정신이 자각이 되기 시작해요. 분별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게 인간이 생각하는 순간 상대에 떨어져요. 생각을 안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하면 눈앞이 한 덩어리 절대고, 한 덩어리 절대가 되면 저절로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깨어있는 의식이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한다는 자각이 거기서 일어나서, 그러면 보세요. 나의 자각이, 나의 의식이, 깨어있는 이 의식이 내 몸 안에만 있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꽉 차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의식 안에 시간도 일어나고 공간도 펼쳐지고 시공간 안에 삼라만상이 이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식 안에 순서가, 존재의 순서가 의식이 먼저 있고, 전체로서의 의식, 순수의식, 이게 먼저 있고, 그 안에 시간과 공간과 인간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삼라만상이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공기가 분명한 사람한테는 바람이 공기라는 걸 알듯이, 이 의식이 분명한 사람한테는 삼라만상이 의식이 있는 따라 이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바로 자기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보드마크는 모양이 보드마크지만 재료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꿈처럼 꿈속에 있는 모든 것이 모양은, 모양과 이름은 다 달라도 꿈이라고 하는 의식이듯이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깨닫게 되면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히는 것이 없다, 모르는 것이 없다, 무슨 말이냐, 모양은 보도만큼이지만 의식이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일체 유신들은 말도 쓰잖아요. 본심이 이렇게 일어난 거다. 그러니까 막힘이 없다. 모양은 다 달라도 이거 하나다. 이걸 깨뜨려 봐버리면 그러니까 생각이 방법에 막힘이 없다. 무엇을 봐도 이거다. 그러니까 금을 아는 사람은 금방에 가면 무엇을 봐도 다 금이라는 걸 봐서 막히는 게 없다. 모르는 게 없다. 다 금이니까. 그리고 하나가 참되면 일체가 참된다. 이 말은 이때 하나는 본질이고 일체는 전장이에요. 하나가 참되니까 일체가 다 참되다. 겁을 나는 사람한테는 가락지건 목걸이건 뭐 토끼건 거북이건 다 겁이다. 겁이 참되니까 일체 근방에 있는 모든 건물치들이 다
겁니다. 신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서 일체의 경계가 스스로 여유하니, 여유하다 이 말은 전부 다 겁으로 보인다면 좋다 나쁘다가 안 되죠. 좋다 나쁘다가 안 되면 시비도 끊어지고 선악도 끊어지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도 끊어지고, 그래서 여유하다. 전상에 끌려다니지 않는다. 이 여유한 마음이 즉시 진실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하나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인간에게는. 다시, 여러분, 어떻게 깨닫는가. 여러분처럼 폼 잡고 앉아있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안 하는 거죠. 깨닫고 싶으면 그냥 개인적으로 가서 부닥치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라고 부닥쳐요. 그러면 멱살이 잡혀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화를 썼어요. 그때 생각이 싹 사라질 때 딱 이렇게 한 방화를 넣는 거예요.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자기 생각을 움직이는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가 자기 생각을 움직이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못 깨닫는다 이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근데 깨달은 사람한테 가면 얻어 터진다. 얻어 터지면 생각이 없다. 생각이 없는 걸 자기가 스스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군요 하고 바로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내려왔어요. 그게 제일 먼저 부처가 염화, 꽃을 들었을 때 거기서 깨달았다. 가슴이 깨닫고 미소를 지었다. 자, 그 전통이다. 자, 그래서 다시 와서 만약 이와 같이 볼진된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본다는 건 간단해요. 생각이 사라졌을 때. 생각이 끊어진, 생각이 사라진 상태예요. 여러분, 아주 쉽게. 아, 저처럼 이렇게까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해드리기는 쉽지 않은 일이 있는데, 말로 표현을 해드린다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생각이 사라진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사라지면, 이 세계가 하나예요. 그리고 이렇게 따뜻하게 깨어있어. 깨어있는 이것 안에 삼남만상이 찰나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실이다. 이와 같이 볼진데 곧 무상보리인 자성이라 할 것이니, 너 다시 가서 하루 이틀 생각하여 다시 개송을 지어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너의 개송이 만약 문에 들어온 것이라면 너에게 의법을 붙이리라. 의법은 스님들의 전재산이 뭐예요? 옷이에요. 그러니까 옷을 깨달았다는 상징으로 법이라고 주겠다 이 말이에요. 전재산 물려주겠다. 옷 한 벌 물려주는 게 이게 의법, 이게 법의 상징이다. 자, 다음은 뭐냐면, 여러분 잠깐 예고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예고만 하고 마치겠는데, 뭐냐면 신수가 지금 신수의 개송은 전상계 안에서 부지런히 털고 닦아서 오염을 청량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옥부터 전상계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자, 이렇게 시를 한 거라면 이걸 보고 아직 못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육조 개념은 깨닫고 들어와 가지고 이걸 보자마자 이거는 현상을 말하지 본질을 말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자마자 알아차리고 나도 신을 지켰다고 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볼 내용이 나도 신을 지켰다. 그게 뭐냐면 그 신은 간단해요. 신수가 몸은 보리수 깨달음의 나무고 마음은 밝은 거울 명경대다. 부지런히 들고 닦아서 먼지가 끼지 않게 하자. 이 말을 전부 다 바꾸는 거예요. 이걸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리는 깨달음에는 몸이 없다. 밝은 거울에는 대라고 할 것이 없다. 테두리. 지금 여기에는 본질에는 몸이라고 할 것도 없고 테두리라고 할 것도 없다. 본래 한 물건도 없다. 텅 비어 있다. 이게 텅 비어 있어서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냐.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부정을 한 거예요. 한번 현상을 부정해야 본질이 드러나요.
상황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시를 딱 적어 붙여요. 그러니까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그걸 벌어져서 기대하십시오. 예. 결석하면 사기나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